아, 너무 귀엽다. 자연스럽다. 어울려. 자연스러워. 저분은 잘할 것 같아. 저분은 못할 것 같은데? 자, 실력자라면 노래 잘하는 곱창집 꽃사슴 자매. 음치라면 주얼리숍 동업하는 음치 사촌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싱어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주얼리숍. 네일샵은 아닌데. 대박이었는데. 비슷했어요. 주얼리숍은 아니고 이분들은 노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그래? 잡는 거를 보니까 네. 각도가. 네. 약간 그 노래를 하는 분들 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실력자일 것이다. 실력자일 것 같아. 두 분도 지금 마이크 잡는 것도 맞힌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마음이 일단 꽃사슴 자매잖아. 꽃사슴. 롤모델이 노사연 노사보.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네. 자매라고 하기에는 두 분이 코 빼고는 닮은 게 없어요. 그러게. 입술이야, 립이야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코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아, 정보를. 아, 그렇지. 잠깐만, 이러면, 지은아. 우리도 키 이렇게 차이 나잖아. 아, 그러게. 다르게 생겼잖아, 그리고. 되게 다르게 생겼어. 자매잖아. 다르게 생겼어, 진. 맞아. 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우리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구나. 얘기 듣고 보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자매가 아니라는 건 아닌 그래. 것 같아. 난 자매일 수 있어. 보니까 저분들은 정말 자매인 게 지금 아까 딘딘 씨가 닮지 않았어요. 코만 똑같아요. 안 닮았어요. 하니까 약간 서로 내가 낫지라는 식으로 웃줄 하더라고요. 그게 서로 자매들끼리는 닮았다는 소리 정말 싫어요. 내가 낫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 번만 웃어봐 보실래요? 원래 안 돼. 아니 근데 이미 웃음을 참는 얼굴이 좀 비슷하세요. 네. 그래 참는 네. 웃음이 좀 비슷하긴 해. 립싱크 2번 미스터리 싱어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닮았어. 그러게 안 닮았네. 아, 자신이 안 닮았어. 호랍비가. 귀엽다. 그대 모습을 나이다. 보랏빛처럼 이상하다. 살며시 다가왔지. 아, 맞는 것 같은데. 아, 주얼리다. 예쁜 진짜 무섭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네. 지금 두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두 명 다 노래를 잘해야 실력자고요. 그렇죠. 한 명은 잘하고 한 명이 못하면 저 팀은 음치로 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저는 음치로 저도요. 하겠습니다. 아, 음치요? 확률적으로. 네. 그럼 둘 중에 누가 음치일까요? 핑크빛, 핑크빛. 오른쪽에 계신 네. 핑크빛. 네, 핑크빛. 왼쪽은 핑크빛. 실력자고. 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 화음이 있어요. 아, 자매 화음이 있어요? 네. 실력자의 음색은 자매 화음이었어요. 자매 혹시 자매 화음 있나요 혹시? 있죠. 우리 있죠.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부엌에서 흥얼거리는 봄바람에 날려보내리. 자매 화음이 있네요. 아, 있어요. 이상민 씨 지금 같이 하시면서 보인 이 눈빛에 네. 이 두 분에도 보였나요 미스터리 싱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아, 저는 있었어요. 이번 미스터리 싱어의 증거 영상은 바로 가수의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아, 대변인. 영상 만나보시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니 가수 생활을 하셨어요. 곱창집, 곱창집. 얼마나 힘든지 잘 아니까. 저렇게 씨가 자매 같네? 어느 날 CD를 한 장 가지고 왔는데 그 CD를 듣는 순간 얼마나 노래를 하고 싶은지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예뻐. 그래서 그때부터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꽃사슴들 곱창 먹고 힘내서 멋진 무대 보여주고 와. 어색한데? 이상한데? 아~ 먹여주는 게 어색했으면 엄마가 아닌 거야. 자매님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가
엄마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네. 보통 엄마하고 딸들은 좀 이렇게 좀 친한데 사이가 좀 좋다가 안 좋다가 남자친구가 있을 때하고 이제 급급해서 예, 저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엄마와 딸들과의 사이를 관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이고야. 사이가 좋으면 안 되는 거. 또 혼났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이는 네. 어떻게 보면 촬영이기 때문에 좀 플랫한 느낌으로 가주세요라고밖에 플랫.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네. 결국은 엄마와 닮았냐 안 닮았냐를 봐야 되는데 아 그게 중요하죠. 아 미안해 나 고기 먹는 것만 보여가지고 고기 먹고 싶어 곱창 드시는 마음으로 아 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친 게 한 명을 먹여줄 때는 한 손으로 먹였고 옆에 사촌 먹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파리 올라갔어. 에이 야 사촌을 먹이는데 무슨 두 손으로 먹여. 아니 그 집이 좀 더 높은 집일 수도 있지. 오빠 딸인가? 아, 오빠 딸이거나 어. 뭐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짧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연이 나왔어요. 어 그래요? 아버지가 가수였고 네. 아이들이 CD를 갖고 왔을 때 정말 가수를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에 그 많은 사연이 들어갔다라는 한 거는 노사연이 아니거든요. 사연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사연 개그 들어간 건가요? 아, 좋아요. 아 우리 선배. 성공 성공. 그래서 만든 건 아니다. 사실일 네, 것이다. 절대 만든 건 아니다. 아니 자매는 자매야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 사촌이. 자 좋습니다. 실시간부야 연결아. 상관 없다. 주얼리 느낌 있어요 주얼리. 아 진짜 같은데. 아 표정이 되게 여유 있지 않아? 아니 언 거 같은데 나는. 아니야 잘해. 잘해. 아니야. 못해. 뭔가 안 닮은 것 같은데. 나 한 명 엄마인 것 같아. 한 명은 노래 잘할 수 있어. 그치, 사촌. 자, 정말 야. 묘합니다. 닮은 듯 안 닮은 그러니까요. 듯. 그러니까요. 실력자 같은데? 자, 이번 미스터 싱어.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와, 다비치.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다비치 느낌 나는데? 사슴 자매잖아. 아~ 자매라고 하기에는 두 분이 닮은 게 없어요. 발목을 봐봐. 발을 똑같이 비잖아. 형제잖아. 네, 자매야. 사촌 맥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파리 올라갔어. 오빠 딸인가? 아니 자매야. 똑같이 아니 사촌이. 눈을 맞췄어. 다비치 느낌 나는데? 눈을 맞췄어. 느낌이 있는데?
진짜 깔끔하게 잘하네. 사실 이제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네. 그 자매 호흡이 좀 느껴졌었는데 맞아요. 자매는 자매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자매는 자매는 알았는데 지금도 어머 진짜 우리보다 훨씬 진짜 예쁘고 그러니까. 날씬하고 이쁜 자매예요. 서로 이제 우리도 옛날 어릴 때 엄청 싸웠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엄마 같잖아. 내가 키가 크니까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한번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힘으로 내가 언니를 눌렀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이제 안 싸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참 노래도 너무 잘하고요. 좋은 노래로 너무 이쁘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자, 앞으로 이 자매 듀오 또 활동 계획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사실 7년 전에 슈퍼스타 K5에 자매로 나왔었어요. 진짜로? 네. 7년 전에? 네, 근데 그때부터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잠깐 주목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또 저희는 활동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유명 OST도 했었고 앞으로도 동생이랑 같이 열심히 할 거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뻐요. 자, 그럼 끝으로 서로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약간 감정이 욱해져가지고 가끔 좀 그러거든요. 약간 언니가 좀 마음이 여려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동생이 담대하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좀 아는. 그러면 언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 해줘서 고맙다.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 싸우지 말자. 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아니 저는 해도 돼요 네. 얘기. 동생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 하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오늘 이렇게 나온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자매분들 나오신 편에 자매가 나와서 뜻깊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생분도 언니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언니 해줘서 고맙고 나도 사랑해. 아,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멋진 음악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미스터 싱어는 실력자였습니다. 참 형제 자매인데 참 이게 달라요. 아이고야 귀여워라.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입니다. 꽃사슴. 예.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